네, 행복한 꼬꾸루 데이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예, 첫 순서 답죠? 요 아이 이름을 맞춰보세요. 퀴즈예요. 진짜 재밌는 이름을 가졌답니다. 두구두구두구 이름이 무엇일까요? 꽃이 커요. 입구가 넓어요. 전혀 모르시겠죠. 저도 진짜 몰랐답니다.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 화분 아이의 이름은 마당이랍니다. 마당이에요, 마당. 꽃이 커서 입구가 넓어서 사장님께서 그냥 보자마자 마당 했답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예뻐요. 마당. 요 마당 꽃을 좀 볼까요? 꽃이 요 아이가 6종 세트인데요. 꽃이 다 다르죠? 참 멋집니다. 꽃이 이렇게 3면으로 그림이 돼 있어요. 우리 행복한 꽃꽃은 이런 게 매력이죠. 3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요거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색을 예쁘게 묻혔답니다. 이야, 진짜. 이것은 연꽃 같지 않나요? 연꽃? 연꽃 같아요. 이것도 멋있죠. 노랑. 아우. 제일 예쁘네. 제가 이거 제일 예쁘다 그랬어요. 색깔도 예쁘고 그림도 멋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예쁘죠. 이 꽃은 더 예쁘죠. 완전 찐초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찐초록이 두 개나 들어가 있답니다. 이렇게. 와, 웬일이야. 그쵸? 서로 꽃 모양이 상반되죠.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그래도 예뻐요. 같은 색깔인데도 다른 느낌. 같은 색깔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느낌이 나요. 꽃 모양이 틀려서. 큰 모양, 작은 모양이 틀린데 요것이 다른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 초록 색깔도 이쁘지만 하늘 색깔, 노랑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요 아이들이 우리 다육이를 만났을 때 어떤 색깔을 내줄까요? 정말 궁금하죠? 이 노랑색도 우리 다육이들이 이제 빨갛게 물을 들잖아요. 빨갛게 물을 드는데 요 꽃 색깔이 붉어서 잘 어울릴 것 같고 요 노랑 색깔, 하늘 색깔, 초록 색깔 요 아이들이 빨강색하고 잘 어울려요. 제가 심어보니 잘 어울려요. 요 아이들 가격을 제가 말씀을 해드릴까요? 6종이에요. 이 아이들 특가예요. 특가. 지금 방송은 특가 방송입니다. 행복한 꽃그릇 데이. 오늘 내일이 행복한 꽃그릇 날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요 마당, 요 아이들이 5종, 지금은 5종이에요. 5종 세트가 47,300원. 계단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이 47,300원이 되겠습니다. 마당이란 이름 지은 것도 참 놀랐지만 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또 놀랐어요. 요 색깔 한번 보세요. 하늘색, 노랑색, 핑크색. 오, 요 나뭇잎 뭐야? 이파리 너무 예쁘죠? 요가 이 초록색이지만 같은 초록색이지만 꽃 모양이 달라서 또 다른 화분, 다른 느낌.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 예, 10cm가 나오고요. 이거 높이는 예 13cm가 나와요. 요거 오늘 특집전이 농분이 많아서 행복하네요. 그쵸? 이렇게 농분이 이렇게 농분이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농분 다 좋아하시죠? 화분 큰 거 다 좋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이쁜 화분 우리 마당. 마당이 5종 세트가 와 특가죠. 특가 47,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예쁜데. 그쵸? 이거 너무 예쁘죠, 마당. 진짜. 제가 요 아이 보고 반했답니다. 요 초록색을 보고, 초록색을 좋아하는 제가 요 아이를 보고 반했어요.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렇게 이쁜 화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번 주가 명절,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요 아이들 사셔서 선물을 해보세요.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선물 받는다면 진짜 최고의 명절, 최고의 추석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예쁘죠? 마당. 우리 예쁜 마당 사랑 많이 해주시고, 요거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이쁜데 사랑을 안 해줄 수가 없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화분이 이렇게 진열해놓으면 진열해놓을수록 진열장이 빛나게 될 것 같아요. 와, 화분도 크니까. 어구. 창 빼고는 다 심을 수 있죠. 무엇이든지. 예. 우리 예쁜 우리 마당 신제품이에요.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요. 요거 행복나무도 신제품이죠. 요거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 신제품이 진짜 너무 많아갖고 제가 찍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행복하죠. 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옷 마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신제품이니까 예 받으셔서 행복감 저랑 저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우리 마당. 그러니까 우리 마당. 마당 하니까 이상하죠. 토속적인 느낌. 요즘 마당 없지요. 뭐 아파트 생활. 예, 빌라 생활 하시니까 마당이 없지요. 요거 마당 없는데 우리 마당 화분 들이셔서 예, 행복감 누르시고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에 47,300원이에요. 요 아이 너무 예쁜 마당.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이거 어떡하죠? 너무 예쁘죠? 하늘색, 노란색, 핑크색. 너무 예뻐. 어떡하지? 좀 병날 것 같아. 초록색. 저 초록색 너무 좋아하는데. 다 예뻐요. 색깔이 다 예쁘죠? 이거 예쁜 마당. 5종에 47,300원입니다. 예, 여기. 꽃 이야기. 아시죠? 꽃 이야기가 6종이 세트예요. 그런데 6종 세트 맞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공장에서도 잘 안 맞춰서 보내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6종 세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꽃 이야기 6종 세트가 마련이 됐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요 아이는 특가가 안 돼요. 특가가 안 되고 힘들게 맞춰진 아이니까 특가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던 가격이에요. 6종에 75,600원. 75,600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꽃 이야기. 이거 저도 단품으로 있거든요. 근데 세트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예뻐요. 제가 여기다 로스코프인가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꽃 이야기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 아이 사이즈 먼저 재드릴게요. 핑크색 너무 예뻐요. 그쵸? 요거 직경이 9.5cm가 나오고요. 여기 높이가 17.5cm가 나옵니다. 요 꽃 이야기보다 약간 직경은 작고 높이는 약간 높고 이래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롱분. 우리가 좋아하는 롱분이 되겠습니다. 요 색깔 너무 예쁘죠? 예쁜 색깔이 너무 많아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초록도 있고. 요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 제가 연두 초록을 좋아하는데 요 색깔이 약간 그 무슨 색을 섞여놨다고 할까요? 밝은 연두색 느낌. 맑은 연두색과 맑은 노란색을 섞어 놓은 느낌. 진짜 이뻐요. 이거 무엇을 심어도, 그쵸?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무엇을 심어도 이쁠 그런 색깔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요 색깔도 방금 요 색깔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이거 보세요. 차이가 약간 나요. 그렇지만 이것도 색깔이 밝아서 예뻐요. 노란 꽃의 밝은 색깔. 와우, 너무 예쁘다. 핑크색. 핑크색도 보셨나요? 꽃 이야기. 빨간 꽃, 주황 꽃. 너무 예쁘죠? 저희가 꽃에, 예, 미쳐 있답니다. 행복하답니다. 요 꽃 이야기 너무 좋고, 예, 6종 세트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요것을 6종 세트가 지금까지는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6종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파랑도 보세요. 파랑. 요즘 파랑 대세죠. 엄청 인기죠. 지금도 파랑 화분 인기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예뻐요. 여름에 제일 시원한 색깔이죠. 그렇죠? 이렇게 파랑. 파랑에 빨간 꽃.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색깔을 정말 예술로, 예술로 아주 칠했어요. 색깔을.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쵸? 이거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염자. 요즘 꽃염자나 미니염자가 또 대세죠? 고런 아이들. 여기 있다. 심어보세요. 너무 예뻐요. 요즘 염자가 물이 예쁘게 잘 들고 있어요. 고런 아이들 심어놓으면 정말 너무 예술적으로 이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기에다가 염자를, 미니 염자를, 목대가, 요렇게, 요런 목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염자도 가을에 이쁘죠? 물이 예쁘게 들고 병충해 강하고 잘 크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건강해요. 정말 이쁘고. 화려하고 우리 기분마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꽃이야기. 요거 가격은 특가 가격이 아니에요. 6종 풀세트 만들어 놓은 기념입니다. 기념화분 6종에 75,600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76,5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특가가 아니에요.